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예배 전 찬양도 참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허준의 성가대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갈대 같은 무리입니다. 갈대 같은 무리.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은 총독 빌라도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판결을 결정짓는 그 장면입니다. 보통 이게 유월절 절기가 되게 되면은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요즘 말하면 사면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이제 빌라도가 제안을 했어요. 자, 살인 강도 아주 그냥 극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고 여기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너희는 원하느냐라고 했어요. 사실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는 게될 것이라 예상을 했겠죠. 근데 이를 뒤엎어 버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친 것이 뭐냐?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빌라도도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이렇게 외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다 돼버린 거예요. 뭔가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 바람잡이를 다 심어놨고, 그러니까 여론을 쭉 끌고 갈 사람들을 다 심어놨어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기로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작 5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 구원하소서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제는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 재판장 앞에 모인 그 사람들 그리고 죽이라 연호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의아한 것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받고 아멘을 외쳤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침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 나은 사람만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그죠? 직접 병 나은 사람 아니라도 그 가족이 없겠어요, 가족이. 제가 예전에 그 뉴욕에 있을 때에 남자 집사님과 1대1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완전 새신자예요. 그래서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마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신세가 너무 안타깝고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대. 마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은 둘째치고 믿음은 뭐나 같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믿음은 둘째치고 의리도 없냐고. 의리도. 하다못해 세상 조폭들도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치료비도 없는데 우리 큰 형님이 정말 우리 어머니의 병원비, 치료비 다 대줘서 살려줬다. 그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큰 형님을 대지해서 뭐예요? 누명 다 뒤집어쓰고 깜빵도 들어가고 목숨도 거는데 세상 조폭도 그런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의리조차도 없냐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듣고 보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어머니 죽을 병에서 치료만 해줘도 예수님은 우리 온 가족의 은인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계수를 하게 되면은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말 하는 사람 하나가 그 자리에 없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 명도 없냐 그 소리. 근데 이것을 그 당시 이야기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예요. 다 도망가는 자리고 믿음 떨어지는 자리고 염치도 없어지는 자리가 그 십자가 앞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들을 군중들, 무리들, 저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의 공통점은 갈대이기 때문에 갈대. 속이 텅 비었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 따라서 여기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갈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람을 보고 이게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베드로도 분명히 걸었습니다. 근데 뭘 보고? 바람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 믿음을 추락시킨 것이 바람이고 바람과 믿음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군중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바람만 적당히 이용하면은 갈대같이 얼마나 조종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권하여라고 해서 권하여. 이 권하여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이도라고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은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시키든 자기들이 직접 하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페이도, 납득하고 설득하는 무언가를 집어넣는 말을 흘려넣었어요. 누구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가 알고 보면은 야 그렇고 그렇대. 야 너희들 때 말은 좋지, 설교 좋지, 선지자인 척은 하지만은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야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그 생활하는 거 봤어? 옆에 항상 누구 끼고 다니는지 알아? 여자들 끼고 다니는 여자들. 몸 파는 창녀들 있지? 같이 친구야 친구. 같이 다니면서 뭐 했겠니? 또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알아? 인간 같지도 않은 세리들이지 세리들. 죄인들.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사람들이야. 맨날 술집 가가지고 뭐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앉아있고 술을 또 얼마나 잘 먹는지 알아? 그게 그리스도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저게 거룩한 모습이야? 자꾸 귀를 빌려주고 듣다 듣다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요. 어? 진짜 그렇네. 예수 저 사기꾼이구만.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야 예수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나 구원해달라고 야 그랬으니 내가 바보 같은 짓 했구만.
무리의 속성은요, 딱 갈 때입니다. 바람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흩날리는 갈 때. 자, 먼저 일대주로요, 광야 노정 속에 나타나는 갈 때를 살펴볼게요.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200만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이제 리더로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해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 진을 쳤는데 여섯 번째 진친 곳이 홍해가예요. 홍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약간 한 달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홍해가에서 그 애굽에서 들고 나온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급하게 그 밤에 나오는 바람에 이제 무교병을 이제 챙겨가지고 양식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양식이 점점 없어지고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거 다 떨어지면은 이 광야 어디에서 양식을 사지? 마켓이 있어요? 어디서 양식을 구해요? 백성들 마음이 싱숭생숭 불안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진친 홍해가의 뜻이 뭐냐? 기억하시세요? 혹시? 홍해가 뜻이 갈 때의 바다예요. 갈 때의 바다. 즉 흔들리는 갈 때들이 하나, 둘, 셋이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대다수가 전부 다 갈 때고 다 불안하고 다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섯 번째 다음에 진친 신광야에 도착해가지고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대번에 나온 반응이 뭐냐? 불만, 불평, 원망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당한 거예요. 내가 왜 저 모세 믿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때깔 좋을 때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 소리예요. 왜 내가 여기 나서 굶어 죽게 생겼냐고. 이 군중들의 머릿속에서 얼마 전에 홍해에서 정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기적 다 사라졌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먹으면 쓴물 정말 배가 아팠는데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갈 때들이에요. 그럼 이대지로 너희와 저희가 있습니다. 너희와 저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허락이 됐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너희와 저희로 구분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편은 너희로 한편은 저희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저희에 해당하는 무리의 속성은 뭐냐? 더 알고 싶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로 얘기로 설명하고 해도 저게 그냥 다 그런갑다 그러고 집에 가요. 너희는 남아서 물어봐요. 그게 뭡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에 해당하는 그 무리들, 군중들은 제사보다도 세상 말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가지고 정말 배불리 먹이셨죠? 그 후에 다음날 더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우리 생각할 때 부흥의 첫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 둘째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좋죠.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좋아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달라요. 안색이 달라요.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거야. 그리고 또 떡 먹으러 온 거야.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찾아온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배 채우려고 뭔가 이득이 되니까 내 앞에 온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군중이고 무리들이고 저희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하디 귀한 이 말씀을 갈대 같은 무리들에게 정말 톡 까놓고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수건으로 싹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비단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더라도,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애굽의 10대 재앙도 받고 홍해 갈라진 것도 받고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고 모든 기사와 이적 반석에서 물 터지는 것도 다 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본 게 아니야. 너희 들은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왜냐? 보고 듣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갈대의 바다라고 하는 그 홍해가에서 양식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흔들린 사람들이 기사 이적을 못 봐서 흔들렸습니까? 홍해 기적 봤죠. 마라에서 기적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죠. 빌라도 재판정에서 예수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을 못 봐서 그렇게 죽이라고 했습니까?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나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봐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들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절대 본 거, 들은 것만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갈대 같은 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3대지로 갈대는 갈대를 의지합니다. 갈대는 갈대를 의지해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한테 어떻게 해요? 당해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벌고 일한 만큼 누리는, 그리고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 속에 빈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단단해요.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사람 속에는 이 빈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바람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바람이 그 안에서 공명을 만들어요. 소리가 나요. 점점 그 소리가 공명을 이루는 가운데 커져서 결국은 그 소리에 넘어가게 되고 당하게 돼요.
그래서 속빈 갈대는 갈대한테 속고, 그다음에 갈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자, 이사야 36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노라. 그것은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의지하는 애굽의 실상이 어떤 모습이냐? 용맹하게 나를 위해서 감싸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애굽이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 자, 이사야 30장 7절 말씀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왜냐?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랬어요. 왜냐라고 할 때, 이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래요. 여기서 라합은 사람 이름의 라합이 아니에요. 아니라 어떤 교만함, 거만함의 표현이에요. 애굽은요, 막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 그럴싸해 보여. 막 교만하고 막 우쭐대고 누구보다 높아, 나보다 더한 사람이 좀 나와봐. 근데 실상은 뭐냐면요, 가만히 앉아 있대요. 아무런 힘도 없어가지고 몇 걸음 걷다 보면은 잠깐 쉬어 가자. 조금 걷다 보면은 쌕쌕거리고 뭐예요? 야, 잠깐 쉬었다 가자. 늘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게 가만히 앉은 라합,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런 별볼 일도 없는 속빈,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누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느냐? 갈대 이스라엘이. 갈대가 갈대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는요, 특징이 시끄러워요. 많은 물소리 같고, 오뉴월 논두렁의 개구리들 같이 그냥 와글와글와글와글 해요. 소리는 무성하고, 시끄럽고, 뭐 때로는 뭔가 있을 것 같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여호와를 찾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근데 그 바람이 어찌나 능력이 있고 강력한지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를 부수는 그큰 바람이 불길래, 아, 이큰 능력과 힘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여호와 계시겠구나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나서 큰 지진이 나요. 막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큰 지진이 나길래, 야, 이 속에 그러면은 하나님 계시겠구나. 찾아도 없어요. 지진 후에 큰 불이 나길래, 야, 그럼 여기 하나님 임재하시나? 여기 계시나 했더니 계셔요? 안 계셔요? 여기도 없어요. 어디에서 찾았느냐? 세미한 음성. 들릴라 말하는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에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에 군중 심리는 없는지, 와글와글와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자리,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설마 이 사람들을 다 제쳐놨을까? 에이, 설마. 갈대 같은 무리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나도 그 무리 속하는 건 아닌지. 아까 갈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속이 비었어요. 겉은 지팡이와 똑같이 보여요.
근데 갈대 지팡이는 속이 비었어요. 쭉정이도 속이 비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이상하게 속이 허해, 허무해. 그럼 난 뭐예요? 갈대예요. 쭉정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경에 무지하다, 알미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럼 난 갈대예요. 내가 곧 쭉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곧 군중들이고 무리들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 그 구원에 감사감격하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피의 길을 걸으셨는지, 십자가 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어떤지 내가 몰라. 알미 없어. 그거는 흔히 말하는 들은 예수, 배운 예수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멜 깁슨이 감독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정말 훌륭한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에도 함께 그 영화를 봤어요. 정말 그 영화를 함께 본 가운데에 정말 다들 많이 울고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게 만든 그런 고마운 영화예요. 근데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은 정말 의례적으로 그 일을 수련할 때마다 봤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눈물 안 흘리더라고요. 그냥 덤덤하게 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화 속에 있지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속에 있는 십자가는 처음 볼 때는, 두 번째 볼 때는 감동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지 내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더 이상 그 이상의 감동은 오지를 못해요. 내가 주인공일 때에는 언제나 새롭고 생생하게 돼 있어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얼차례 받고 선임한테 두드려 맞고 고생한 이야기, 30년 40년 지나서 술 한잔 하면서도 어제 일같이 생생하게 얘기를 해요. 지루하지도 않나 봐요. 그죠? 20년 전 사기당한 거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만 하면은 혈압이 올라가죠. 흥분하죠. 생생해요. 그때 그놈의 자식 그거 그러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령 체험하신 이야기, 한 40년 전 이야기, 언제나 얘기하실 때마다 며칠 전 이야기같이 정말 세부 사항까지 다 기억하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증거를 해요. 왜냐? 그 모든 것들은 들은 얘기, 배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서 그래요. 속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뉴리프론 동산의 모든 성도는요, 바람 따라 흔들리는 속빈 갈대 같은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동해바다 정어리떼로 표현하시면서 이 얘기하면은 우 따라가고 저 얘기하면 우 절로 따라가고 동해바다 정어리떼라고 표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에요. 표면상으로는 병정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일자 무식 그 이방인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내몰았고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들이 박았어요, 예수님을. 자,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어요. 갈대죠? 갈대를 예수님께 쥐어줘서 너 왕이라며? 그럼 이거 갈대 지팡이 잡고 왕 흉내 좀 내봐. 들게 만들어. 그다음에 머리에다 가시 면류관 씌웠어요. 근데 그 가시 면류관이 커요. 뾰족뾰족하잖아요. 씌운 다음에 깊숙이 박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갈대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갈대로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친 거예요. 왜 친 거예요? 그 가시 면류관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그렇죠? 거기에 사용한 도구가 갈대예요. 갈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숙이 하도록 박았어요. 갈대가. 그래서 우리 늘푸른 동산 성도들은요, 이제 속을 꽉 채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순종 통해서 체험이 없으면은요, 그것도 쭉정이고 갈대예요. 겉만 번지르라. 그래서 작은 거라도 내가 말씀 위해서 일하고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차곡차곡 체험과 은혜가 쌓이다 보면은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만큼은 말씀의 알곡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날 가운데에 특별히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거룩해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는 참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대 같은 무리 군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는다 하는 겉모습은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이 비어있는 그 사람들은 언제든 바람이 불게 되면은 180도 그 모습을 변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가운데에 늘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닮아갈 수 있는 참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